disco.나 내 머리 입어 봐. 벌써 올라갔어, 형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디야. 감사드립니다.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긴장 풀립니다. 지금 너무 갑자기 피곤해요.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. 일단은 어쨌든 녹화는 끝난 거니까 오늘은 일단 편하게 즐기기로 하고 내일 또 더 잘해보려고. 처음부터 와준 멜로디들 너무 다 멜로디라면 다 잘 될 거지만 특히 더 잘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있을 거야.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한 분 한 분 다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. 늘 피곤한데요. 안 피곤할 때, 잘 때 푹 잤어요. 한 10시간 잔 것 같은데. 가끔 꿈속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요. 모르겠어요. 과연 그 정은 흉몽이라고요. 흉몽. 정글에 가 있는 은광이 형에게 한마디. 잘 알아들었지? 잘해. 잘 알았지? 야, 눈물 날 것 같아. 힘들었잖아. 진짜 우는 거 오늘 용맹합니다. 성재가 와서 대박 날 것 같습니다. 훈이의 성재 빼고, 예, 다 그냥 뭐 어떻게 좀 생각 좀 잘 해보십시오. 야, 어떤 건지 이게. 아니, 농담이고 다 사랑합니다. 저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. 포카가 이제 이룬이 형밖에 안 나오겠네? 괜찮지? 너 셀카 찍어서 형한테 한 잔만 줄래? 네. 네. 별로해. 야, 너 해. 야, 좋더라. 일단은 대기실이 안 시끄러워. 뭐다 뭔 세 가지야. 그래서 팀이 더 좋지. 무슨 소리야. 혼자 있으면 외로워. 난 언제나 비투비야. 머리 언제까지 그러는데요? 레디 액션! 이거 아니야. 그치? 옆에는 밀 거야? 응. Out of my life, I was wrong. 다 알지. 나 원래 미용사 아닙니까? 아는데 이러는 거야.
누구십니까? 진짜로 여러분 다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진짜로 모른다고 속으면 안 돼요.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? 이거 맞지? 어 맞아. 잘 아네. 다 아네. 그건 다 아네. 소금 안지. 안녕하세요. B2B 정현입니다. 아 열심히 부탁드립니다. 키워주세요. 나도 밥이나 먹어야겠다. 우리 엄마가 싸준 밥. 밥, 맛있는 밥. 와, 우리 엄마가 싸준 밥상 중에 제일 다양한. 오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가자! 나 짝에서 봐도 되나? 아 너무 목말랐네 지금. 아 이름을 안 되니까 만들까봐. 멋있지? 괜찮았어? 어 그러니까 네, 잠깐만 아 빨리 해줘. 어, 너를 안 가면 찍고 있잖아 계속. 이름을 내가 가잖아 어쨌든. 내 차이도 없는 거 다시 머리 매니저. 아 멋있지? 아 고마워요. 형하고 성재 빼고 다 필요 없어. 그만해요. 막판 때 안 오면은 뭐 일단 리더 바꾸고 시작해야죠. 동의. 가. 네, 미스터 클리어. 예시. 미스터 클리어. 안녕하세요, 민준씨입니다. 오늘 아주 이제 고맙게도 제 친구들이 저희 무대를 도와준다고 해서 네,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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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굉장히 깜찍하고 또 멋있고 또 섹시한 무대가 예상이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갈게요! 우와! 우와! 에이! 어떡해! 예이! 수영했습니다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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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시 올라가. 네! 화이팅! 하나, 하나, 하나 엔키요. 아, 보탬이 돼야 되는데요. 안녕하세요, 여신 가수 정인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혼자 막 이렇게 할래니까 어색하네요.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세 명씩 서 있어야지. 정말 저는 이 노래를 쓰고 나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를 콘서트 때 공개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 노래를 빨리 어떻게든 뭔가 누군가한테 이제 들려주고 싶고 그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내가 공개할 자리가 뭐 많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저희 콘서트에서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먼저 공개를 했던 만큼 그만큼 이제 좀 애착이 있는 노래입니다. 진짜.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사는 기분은 어떤가요?
마지막 질문 나온 질문이 나왔습니다. 정말 마지막에 딱 나오면은 아 이런 이거 완전 짜고 한 거 아니야 서러운 질문이. 혼자 활동하다 보면 언제 가장 멤버들이 생각나나요? 항상 생각이 나죠. 뭐 차에 타고 있을 때. 왜냐면 차에 이제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타고 있으니까는. 그리고 뭐 대기실 들어갔을 때. 뭐 대기실도 항상 같이 이제 쓰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나고. 무대 올라갈 때도 생각나고.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모든 상황에서 멤버들이 좀 생각이 나요. 아 되게 아 얘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다. EX 뭐 육성제 뭐 이런 거 이거 먹고 가고요. 아 비디오 정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승민이 앨범 기존 타이틀 너라고 돌아온 골든 차일드입니다. 솔로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 앨범 빅 웨이브 전곡 너무 다 잘 듣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라고 좀 말았네. 장준이가 나왔는데 태열이가 나오는 원래 이런 건가? 감사합니다. 잘 되겠습니다. 화이팅. 아 오늘 창섭이 형이 특별 게스트로 몰래 온 손님으로 등장했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분이 솔로 응원하려고 왔습니다.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. 네. Oh, now she's gone. 떠나고 싶었다면 돌아보지 마라. 진짜 가리고 있어? 어. 박수. 아 레아 카드. 네가 한 것처럼. 나 열세판인데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방송하고 있네. 오늘 너무 되게 좋아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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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잡히네. 상섭이 잡혀야 되는데. 아 상섭이 형 너무 고맙다 진짜. 감동이다. 올라갈게요. <끝났어요. 웃음> 첫 방주 너무 즐겁고 아 멜로디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아주 좀 추억의 남을 그런 첫 방주가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멜로디는 내가 사치?